아까 들어왔을 때 제가 제 제자한테 이 오방 깃발로 제가 한번 둘러내라고 했죠.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이유 설명해 주던가요? 아니 모르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 연세 드신 할머니? 그분이 본인하고 쫓아 들어왔는지 내 눈에 보였거든요. 내가 화장실 들어가면서 잠깐 봤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내가 둘러내주라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18년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이제 3년 좀 17일인가가 넘었네요. 제사예요. 근데 천도가 잘안 되셨는 모양이네요. 며느리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 저하고는 전혀 안 친하죠. 그니까요. 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들이요, 아들. 아들은 몇 살이에요? 아들은 61년생. 61년생이요? 저는 62년생. 아들이라면서요? 아니, 우리 아, 남편, 남편? 남편. 소띠? 남편. 아, 남편분의 성씨가 뭐예요? 조가. 아, 보여? 아픈 데 없어요? 이름 있는 병인데? 자잘하게 무슨 종합병원이긴 한데요. 크게 아픈 건 없고. 이름 있는 병이 있다는데? 여기 목 디스크. 에이, 그 정도 질환은 나도 있어. 그건 질환이지, 병이라고 질환? 하기는. 병? 아무튼, 그분이 61년생 같으시면 이제 신축년에 이제 환갑에 나가는 삼대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거고, 돈이 꼴랑꼴랑 나가야 되는 형국이고요. 몇 남매 되셨어요? 저는 일남일녀. 아들이 몇 살입니까? 아들은 88년 1월 23일생. 용띠? 양력생일 88년 1월 그게 23일. 용띠예요? 그러겠죠? 그러게 쪼고 혹시 내가 낳았어요? 음력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용띠 맞네, 34살. 88년 1월 23일 양력. 따님은요? 89년 10월 한 22일. 살 차이? 딸이 좀 문제가 있겠네요. 엄마하고 맞지도 않지만, 엄마가 이래라면 저래라 하는 형국이고, 그리고 우리 뒤에 남씨라고 하셨죠? 남씨 기준이 뭐 남편분이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아무도 안 무섭잖아요. 세상 무서운 거 없잖아요. 누구? 저요? 그 딸내미하고만 뭔 얘기하면 부딪힘이 그렇게 있고요. 일들, 직업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 안 했죠? 딸이 아직 생각이 없대요. 뭐, 직업이 뭡니까? 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고 비서 직원인데 대기업 뭐예요? 비서 그러니까, 직원. 왜냐하면 왜 공무원이냐고 물어보면 직업이 좀 튼튼해 보여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직업은 튼튼해요. 그냥 엄마 닮았어요? 외모가? 외모는 어릴 땐저 닮았었는데 아빠 얼굴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훤칠하게 이쁘게 보여줘서 아들은요? 아들은 외할아버지도 닮고 저도 닮고 아빠도 닮고 그런 것 잘났다는 거죠? 같아요. 아, 잘났어요, 진짜. 인물하네요. 아니 엄마 보니까 잘났을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제 바르게 정원 바르면 다 주변이 바를 거다.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바르지 않으면 발을 안 담궜어요. 절대. 그런데 제가 한 19년부터 제가 마음에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남편이 본인은 바람은 아니래요. 근데 내가 봐도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여자나 남자나 하하호 막잘 어울리는데
그 중에 일정 기간 항상 특정한 사람하고 친해. 근데 계속 친한 건 아니에요. 또 좀 이따 다른 사람하고 친해. 여자. 저는 그게 바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은 바람이 아니래요. 서로 그 기준점이나 관점이 좀 틀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씨 기준님께서는 옳고 바르게 분명하신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보면 그건 바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람이라는 게 소위 얘기하는 뭐 불륜이나 뭐 이런 게까지 저는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남씨 기준님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이 바람이다 불륜이다 하는 거는 그런 관계까지 뭐 인체적으로 뭐 속살까지 뭐 이렇게 해야만 그게 바람인데 지금 우리 남씨 기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남편만 보시고 아이들 보시고 옳고 바르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깝게 지내는 이 자체도 남씨 기준님을 두고 대주님이 남편분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씨 기준님한테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앞에 있는 저도 바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일정 기간 친하게 지내는 그분을 저한테 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소개를 못하고 이름도 가명으로 저장을 하고 자기 핸드폰에? 네. 가명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통화 내역을 삭제를 하고 그런 거는 바람이죠. 그렇죠. 예, 바람이죠. 누가 봐도 그건 바람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실명을 넣고 거기다가 막 사족을 달아요. 무슨 뭐의 단체의 뭐도 아닌데 막 달고 이름도 가명으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통화 기록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기준님이 남편분의 휴대폰도 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려서 본 게 아니라 아무튼요. 밤에 네. 늦게 눈채도 오고 갱년기 초기에 여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방을 딸이 이제 독립에 사니까 주말에 뭐 그럴 때 저희 딸 방에서 자고 그럴 때 안방에서 문을 닫으면 저희는 강아지가 있어서 문을 안 닫아요. 그런데 막 송송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들어봐도 상대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는데 그건 분명 그랬어요. 친구 사이라는 것도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됐죠. 제가 뭐 알고 싶어서 우리 대주님은 성 씨가 어떻게 되시죠? 조가. 아 한양조 씨? 예. 알려고 아 조금 알고 싶지 않았어요. 보세요. 예. 제가 먼저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우리 기준님은 여 앞에 있는 저 무당을 준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초꿈 기가 막힐 겁니다. 네. 틀려보지 않고 거의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 조씨 대주님은 누가 봐도 호인이고요. 누가 봐도 괜찮습니다. 그 쉬운 말로 나가면 조사장이고 조회장인 거죠. 네. 그쵸?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 지금 근 40년을 살고 계셔요. 그쵸? 네, 두 분이? 34년, 5년 차. 그니까요. 뭐, 그 정도 살고 계시는데, 네. 이제 거의 알 거는 이제 뭐 다 아시죠? 뭐 뒷꼭지만 봐도 아실 텐데, 뭐 뭔 생각을 하는지. 네. 근데 지금 어디선가부터 믿음이라는 게 좀 흔들린 게 19년도부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2년 전이에요. 그쵸? 네. 보세요. 왜 그런 게, 그게 제가 바람입니다. 바람 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대주님한테는 그날 지금 말씀하신 19년도부터 삼재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쵸? 오늘이 지금 금년이 네. 나가는 3년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재라는 거는 삼재는요. 아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세 가지의 재화입니다. 물, 불, 바람. 물에 다 쓸려야 되고 불에 다 타야 되고 바람에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 그 조씨 대주님이 61년 동안 쌓아놓은 퀄리티나 뭐 인맥이나 모든 게 다 이 건강부터 해가지고 잃어버릴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지금 환갑이 되시면서 저희들이 소위 저는 한양굿을 합니다만 한양굿에 보면은 환갑 성주라고 있습니다. 성주라는 건 한양조씨네 조씨 대주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대를 올라갑니다.
그러면 향후 한 500년 정도 돌아가신 지 되시는 큰 높은 할아버지께서 7년짜리 복을 주신 겁니다. 67까지 쓰시라고. 예. 근데 그런 복 같은 거, 운 같은 거 받는 행위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알려고 하시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운이라는 건 안 받게 되면 화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조상님께서, 네. 조시대주님께서 안 좋으려니까, 네. 평생 같이 회로하고 계시는 와이프한테도 지금 불신을 얻고 계신 거고,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도 뭐 이분하고 좀 만나고 요분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네. 어떻게 모르겠어요. 망신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왜? 삼재라는 걸 때문에 삼재 팔란을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가는 지금 삼재 아프시기도 하지만 모든 걸 가정적으로 친구 버릇이나 뭐 동료나 이런 다 잃으실 여건인 거죠. 그러려니까 그거를 갖다 느끼시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시 기주님은 저를 준하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신점이라는 게요. 우리가 무속인들이 우리가 신을 모시고 섬기고 살잖아요. 신점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기주님이 나한테 뭔가 물었을 때 제 입에서 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신점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재 땜을 헬라니까, 그리고 그러려니까 이 양반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만 보세요. 거기에 따님을 플러스해서 내가 넣어서 볼게요. 예. 못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잘 가르치고 잘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주가 너무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안하무인.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따님을 컨트롤할 정도면은요, 대기업에 웬만큼 뭐 집안내라든가, 그러니까 존경할 만해야만 남편으로 허락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어영부영하게 그냥 돈 좀 있다 이게 아니라 돈은 지도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빠하고 궁합은 또 4대는 잘 맞아요. 엄마하고만 안 맞지 아빠하고는 그래도 이게 토킹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궁합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 분 사이에서 나온 딸이지만 그게 궁합이라는 거죠. 왜? 뱀띠잖아요. 거기다가 아이가 지금 결혼자가 안 보여요. 전혀. 네. 지금 안 보인다는 거는 향후 몇 년 동안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32. 네. 아니, 30 지금 셋인가 그러죠. 네. 셋 초반인데 네. 40이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주님이 답답해서 오신 거는 내가 봤을 땐 대주님의 문제건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따님 건일 것 같고. 근데 남편이 바람을 핍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 녹취도 다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망신살이 끼가지고 만약에 뭔 일이 나면은 저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보세요. 자기를 관리를 하면 그런 여지를 안 남기고 해요. 보세요.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로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렸을 네. 때 우리 밥 먹으라 엄마가 불러도 밥 먹으러 안 들어옵니다. 노는데 정신 팔리면은 네. 네.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해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네. 대주님 생신이 언제입니까? 그 이제 9월 13일이라고 하는데 61년 9월 13일인데 보세요. 그러면은 그 생일이 정확치 않아요. 그 저기 대주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3년 전 네. 3년 되신 거잖아요. 네. 보세요. 삼재라는 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를 했겠지만 네. 저는 궁금한 것보다 묻고 싶은 게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맞건 안 맞건 귀신의 손은 가시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천도가 안 되고 왜 천도도 안 시켜드리세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오제라는 제사도 지내죠. 돌아가시면 네, 5일째 네. 되던 날. 그리고 네. 또 49일 되면 49제도 지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에서는 천도제라 부르고요. 네. 우리 무속에서는 지금 뭐야 진옥이라고도 해서 돌아가신 분들 좋은 곳 가시라고
우리가 이게 길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이런들 하는데 먹고 사실 만한 분들이 왜 안 해드리셨어요? 아니 뭐 저희는 친정 아버지나 시아버지나 그 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해본 적이 있건 없건가요? 네. 세상에 그 천도제나 진옥이 뭐 이런 것도 모든 게 어떻게 통틀어 보면 굿입니다. 예. 그 굿이라는 거는요 선대 돌아가신 분들한테 돌아가신 분들 잔치를 열어드리는 거지만 모든 곳은 살아있는 사람들 좋자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고 삐걱거리고 네. 있는 게 어머님 돌아가셨지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남편분한테 삼재가 들어왔지 딸한테도 네. 또 삼재가 들어왔지 네. 안 좋은 일이 네. 뻥뻥뻥뻥 터져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먹고 사실만한 분들이 그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우리네 같은데 네. 뭐 우리네 같은데가 널렸지 않습니까? 가서 좀 물어봐서 남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어디 가서 금년에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좀 물어보고 사셨어도 아니 전혀 우리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사시고 옳고 바르게만 사셨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뻐 이쁜 그 지금 조치대주님이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는 굉장히 귀하고 이쁜 자식이었을 네, 거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그런 양반이 물론 백수 천수를 누리고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99살을 살다가 가신 분도요. 한을 남기고 가거든요. 네.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게 이게 삶이라 삶이래요. 개똥과 뜨굴로도 이승이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편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고 있잖아요. 쉬운 말로. 이게 네. 저는 기주님을 탓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그리고 또 아들하고 딸한테는 할머니잖아요. 친할머니잖아요. 네, 네. 그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참 저참 천도도 해드리고 3대 풀이라는 거 홍수막이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살았으면 제가 봤을 땐 지금의 남편분이 이렇게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바보 짓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남편분들이 대부분 저희 신도들이 한 50여 분 되는데 남자가 딱 두 명 있어요. 아니 세 명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세 명도 굉장히 저같이 이렇게 세야 돼,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잘 안 다닌단 말입니다. 이런데 안 사람들이 다니면서 물어보고 좀 안 좋다면 좀 예방 좀 하고 저는 그게 남편분이 지금 왜 캐스톤 마크를 바람을 피고 있냐 물은다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의심의 여지 와이프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자꾸 캐게끔 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하고는 계세요 그분이. 네. 왜냐하면요 두 분의 사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멀어지고 깨지게 되는 형국으로 오니까요. 왜? 아까 말씀드린 듯 조시대주님이 장신의 운세대로 운세 때문에 해야 되니까요. 죽음은 죽었지 인정하실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만약에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람이나 불륜이라면은 죽음은 죽었지 볼 거냐고요. 한 번의 실수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남시 기준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전조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보면은 얼른 그분의 안 좋은 것부터 보세요. 내 몸에 냄새나는 악취나는 뭐 예를 들어서 변이 대비 뭐 이런 게 묻었습니다. 이걸 내가 명품의 옷으로 아니면 무스탕 같은 뭐 이런 걸로 가린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닦아내야 되잖아요. 딱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조시대주님이란 분한테 안 좋은 기운이 혼빡 씌워져 있는 거죠. 이 안 좋은 기운에는 당신의 삼재라는 것도 들어있겠지만 3년 되신 어머니 돌아가신 옛날에 우리가 3년 탈상 3년 탈상 그런 말이 있죠. 지금 뭐야 심효살이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렇게 부모의 상까지 입혀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자식들은 원래 부모가 죽으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혼빡 씌워져 있는 거 왜 이걸 안 벗겨드리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라놓고 너무 잘라놨어요. 잘라놨습니다. 근데 제가 잘라놨다는 거는 아래도 좀 볼 줄 알게 좀 해야 되는데 아이 자체가 아래는 없습니다. 따님 자체가 위만 봅니다. 모든 시선이 위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명품 같은 걸 막 도배라고 그렇게 흥청하고 사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남편으로 삼을 정도면 자기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존경은 금전화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나 따님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신 사주들이 높으시고 거기에 우리 기준님도 생신이 언제세요?
12월 16일. 그러니까 남편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시대주님이 친정에 복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우리 남씨 기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주님께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시는 거예요. 근데 대주님은 아니죠. 장신이 하여튼 남자들은 원래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는데 그 보필을 갖다 30년 넘게 해오신 게 기주님이 계셔서. 왜냐면 복이 많으세요. 제 복이. 그러니까 우리 기주님은 이렇게 가정주부가 지르고 계시긴 하지만 본인 자체가 돈이에요. 재물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어디 살아요? 용산이요. 용산에서 껌 좀 씹죠? 못 산다 소리는 안 들어보잖아요. 돈이라는 게요. 돈은 뭐 쉬운 말로 모르겠어요. 굵직굵직한 사주에 돈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사채 같은 건 안 하시죠? 한때는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돈이요. 돈의 아립에서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본인이 갖고 계세요. 기주님이. 아마 기주님이 그래서 집안을 어떻게 보면은 조신의 집안을 다 아이들도 키우고 건사하고 재물도 아마 재복도 많이. 근데 왜 공짜 좀 보러 왔어요? 무료 점사를 사는구나. 아니 신기해가지고요. 그런 게 참 많으세요. 그리고 아들은 왜 지금 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조신해라고 그랬잖아요. 조신의 삼신께서 이놈은 나란 일 좀 해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합니까? 왜 거기서 벗어났죠? 노무 쪽이라고 있어요. 무슨 쪽? 노무. 노무사? 뭐 그런 거? 네, 그런 쪽. 아, 그걸 나란 일이라고 하긴 그렇죠. 잘못 배우고 잘 못 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네, 드리고 아니, 그 직군에서도 아주 월등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이는 그 아드님은 공무원도 그냥 이렇게 9급 이런 게 아니라 뭐 5급, 7급 뭐 최소한 이 정도.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있죠. 나란 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한양 조신애가 원래 가오라고 하죠. 뽀대가 나는 집안입니다. 벼슬아치들이 많은 집안이거든요. 네, 물론 은영 남씨도 그러시겠지만. 아, 우리보다 머리는 좋아요, 그 집안이. 근데 좀 벼슬아치가 좀 옛날 말로 치면 벼슬아치가 되라고 나란 일 하면서 하라고 내놨는데 그쪽으로 안 풀린 게 안타깝다 해요. 네. 그렇다고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쪽으로 갔으면 더 잘 풀렸다는 네.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길 바랬는데 아이가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포기가 아니라요. 아, 그리고 싫은 건 싫어요. 에이, 에이. 그게 아이들이 승씨는 조시성을 닮았지만 유전자 DNA는 남씨 거 받았나 봐요. 고집들은 더럽게 셉니다. 죄송해요. 에이. 아니 우리 기준님 고집들. 네 사람이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네, 집에 한 집에 살면은 네. 서로들 말 안 해요. 밥 먹자 하면은 상에서 밥 먹고 그 밥 먹는 것도 시간별이 다 틀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살으셨어요. 네. 잘 사셨고요. 근데 엄마로서 애들 30대 끈이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학교 잘 키운 건 하지만 웃음이나 그런 게 아유 맞아. 처음 솔직했다. 맞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하니까 다른 다시. 엄마들하고 제가 달라요. 많이 다르시죠. 달라요. 정말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이 가치관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런 무속 일을 하면서 상담 같은 걸 많이 안 했다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제가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겪어보다 보니까 물론 남식이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예. 낳고 이름도 틀리고 생긴 것도 틀리는데 성격까지 당연히 틀려야 되겠죠. 성품도 틀릴 것이고. 근데 기준님 입장에서 오늘 남편의 그런 문제나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람이면 바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꼭 뭔가 살을 섞고 이래야만 바람이 아니라 본 기준님이 보셨을 때 기준님을 일단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혀를 갖다가 오픈을 하지 못하고. 근데 그 얘기도 그거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남자라는 분들은 연세를 드셔도요. 물론 저보다 연배되시지만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술 친구도 있고 네. 그중에 뭐 소위 우리 남자들 깨복쟁이들 뭐 브랄 친구도 있고 막 그 자기들끼리 또 뭔가 있을 거고 아니, 못된 짓을 그렇게 친구들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꼭 지탄을 100% 받을 짓은 아닌데 맞아요.
기준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아내가 기분이 아내가 기분 상하면은 그게 바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기분 그런 상대가, 것도 있지만요. 아니 그것도 상대가, 그 맞아요. 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얘기를 네.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하니까 속이고. 근데 우리 대주님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처가집의 신의 부리가 굉장히 친정 부리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네. 그분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조씨 대주님이요. 지금도요. 재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조씨 대주님이 지금보다 더 뭐 살만 하시겠지만 더 가정적으로 잘 되고 당신 하지 모든 게 다 잘 되려면 방법 간단해요. 조씨 대주님 입장에서는 남씨 기주님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아저씨가 그걸 몰라요. 친정에도 복을 많이 다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주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렇게 집안이 물론 대주님도 노력하셨겠지만 이러고 네. 사는 거예요. 네. 친정에서 복을 가져올 때는요. 친정 조상들이 남신의 조상들이 뒤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상님들이 봤을 때 우리 대주님 조씨 대주님이 남씨 기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되는 노릇 없어요. 참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편이 뭐 하나 빠지잖아요. 도박도 심하게 하고 여기도 갔다 왔어요. 저기 61살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막 술집 오락실 막 이런 거를 막 누구 돈 대줘가지고 막 하고 막 정신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면은 우리 몰빵 하시는 양반이죠. 막 근데 봐요, 보세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근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실까봐. 근데 보세요. 네. 기주님이 잘 아셔야 될 게 말씀드렸잖아요. 운세가 어떻게 보면은 조씨 대주님이 지금 죽어라 죽어라 안 좋을 때까지 코너까지 몰려있거든요. 그런 운세는요, 꼭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안 좋은 또 뭐 관제가 들어온다든지 분명히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그거를 본인이 느끼고 계신 거라고요. 기주님이 그런 것부터 풀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고 있습니다. 밥 먹어라 뭐해라 필요 없어요. 추워도 얼음판에서 손이 꽁꽁 얼어가면서도 안 들어와요. 해 떨어져야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주님이 아무리 기주님이 아니다 밝혀라 보자마 해도 아니라고 나는 잡아떼는 데는 선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람 사서 돈 정말 이제까지 돈 본인한테 돈 좀 써보고 사셨어요?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심부름센터 같은 데 가서 뭐 몇백만 원씩 주고 그 뒤 밟아서 뭐 하게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운세,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따님도 그렇고 따님 분명히 따님은 좀 운전하죠. 면허는 있어요, 딸. 밤길 좀 조심하라고 하고요. 그냥 길에서 사고수 같은 거 다치는 수도 보이니까요. 좀 일찍 좀 다니라고 하고요. 그 나가는 삼재에는 분명히 몸으로 한 번씩 칩니다. 횡액이 좀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대주님은 관제에 망신수까지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좀 예방하시고요. 시어머니 어찌됐든 금쪽 같은 아드님이에요. 시어머니한테는. 잘 저기 극락으로 떠나시지는 못한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꼭 좀 해드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때 아들이 좀 서운하게 한 게 있어 그런가 보네.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왜 이 깃발로 걷어달라고 했냐면은 그분이 아마 되게 몸도 무겁습니다. 지금 기주님이 몸도 되게 무겁고 지금 3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60이잖아요 절대 외모상으로는 근데 60이 안 보이는데 3년 전부터 부쩍 늙었어요. 네. 부쩍 늙어가지고 기운도 모든 게 빠지고 더 날카로워지기만 하고 그러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월에 장사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한테 돈 좀 쓰시고요. 나한테 좋은 것도 좀 먹고요. 네. 새끼하고 서방만 챙기지 말고요. 나를 중하게 하시라. 챙기려고 하죠. 나중에 지금 뭐야 유튜브 말고도 제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용훈아!